예. 아, 잠깐. 자, 잠깐 그 녹화를 중지한 사이에, 예. 제가 잠깐 켜봤는데, 뭔가 에러가 퍽퍽퍽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복자에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니까, 제가 여기서 실수한 게, 2점 넥스트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 이슬 이렇게 헤즈 넥스트 했으면은 넥스트라는 부분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가지고 인만 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이제 SQL문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세 처음 위치가 이렇게 요 여기였더라고요. 가지고 넥스트로 가야지. 아, 제가 이쁘가 욕했나요? 제가 재채기를 했습니다. 예. 아, 가지고 넥스트를 해야지. 다음 부분, 그러니까 다음부터 값이 있는데 요 부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가지고 스트링 키, 키를, 그러니까 키가 2점 넥스트 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겟에 키를 받아오고 키에서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 저도 익숙하지 않지만, 예. 오늘 배운 거,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거, 스레드와 이터레이터까지만, 이제 따로 검색, 아, 스레드와 이터레이터 맵. 이것만, 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아, 이제 코가 막히네요. 검색하셔가지고, 뭐,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공부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 제 생각에는 주변에, 이거 잘 아는 사람, 자바 좀 아는 사람한테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은 그렇고요. 예. 이제 이거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클라이언트 부분에서는 이미 자기가 이렇게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자기, 그러니까 액션 올릴 때 자기 메시지가 날아오니까 할 필요가 없고, 이상한 시스템하고 또 그냥 없을게요. 예. 자,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한테 제일 처음 보내는 메시지가 여기서는 닉네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를 실행, 아, 클라이언트 GUI가 지금 기준인데, 클라이언트 GUI를 하면서 닉네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을 private s 닉네임을 만들면은 클라이언트에다가 set 닉네임 해줘가지고 스트링 닉네임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아 스트링 닉네임을 이렇게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없다 나오죠? 메서드 만들면 되죠. 예. 스트링 닉네임 닉네임은 닉네임 없다고 하면 만들면 되죠. 예. 해줘가지고 닉네임이 바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접속하자마자 out.write 하자마자 닉네임 자. 클라이언트는 닉네임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는 닉네임을 세팅 받아가지고 접속하자마자 닉네임을 전송하면은, 접속하자마자 닉네임 전송하면은 서버가 이걸 닉네임으로 인식을 하고서 맵에 집어넣겠지요? 하하하하, 예, 그런 겁니다. 아, 제가 요즘에 학원, 아직 학원은 다니고 있는데, 예. 아직 자바가 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약간 이해가 좀 느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아예 안 하신다고 하신 분들은 약간 이해가 좀 늦으신 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에러 나면 어떻습니까? 또 고치면 되죠. 예. 클라이언트 GUI 닉네임 어딨냐? 닉네임 가지고 클라이언트 GUI 하는데, 자, 여기서 닉네임을 물어봐야겠지요? 닉네임 그냥 스캐너로 물어볼게요. 아휴,
귀찮습니다. 저도 이제 실사원 당신의 닉네임부터 설정하세요. 해가지고 이 부분 그냥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닉네임 설정하세요. 스캐너 뭐 다시죠? 스캐너. 아이고, 이게 아닌데. 스캐너 잘못 넣었습니다. 스캐너 자바 유치를 했는 스캐너고 뉴 스캐너 가지고 시스템.in을 받아오겠다 이거죠. 시스템 인을 받아오게서 닉네임은 스태틱 이네. 아, 그냥 스태틱 주죠. 아, 메인인데. 닉네임은 스캐너 점 넥스트 라인 하면은 이거 받아오게 됩니다. 스태틱을 변환시키고 그냥 스태틱 줍니다. 예. 네. 그다음에 닉네임 받아내주고, 예. 네. 이러면 끝이죠. 스캐너 닫아주고요. 클로즈 자원 닫아주는 거는 습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스캐너 그다음에 어차피 한번 쓸거 그냥 그냥 이렇게 하죠. 이 스캐너 이게 되려나? 되겠죠? 안 되나? 에이씨 그냥 예, 될것 같아요. 실행해 봅니다. 서버 GUI 켜주고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 GUI 켜주면은 닉네임부터 설정하세요. 닉네임 1 해주면은 닉네임 1이 지금 들어옵니다. 예. 말을 해보면 제발 뜨지 마라. 뭐야 씨. 말을 하면 씨, 에러 나네요. 아까 잘 됐는데. 자, 뭔가 말을 하면 뭐야 여긴 뜨네 닉네임으로. 뭐야 이건. 말이 돌아오네요. 그래도 어디가 문제일까요? 어쨌든 뭔가 말이 그래도 닉네임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 보니까 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펜드 메시지, 서버 백그라운드 요청하는 부분에서 뭔가 있겠죠? 자, 문제는 여기였죠? 여기 바꿔주고, 이거 하면은 클라이언트 여기서는 제대로 뜨겠죠?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뜨겠고, 클라이언트 뭐야 이건, 이것도 지워주면 되니까 클라이언트 뭐야 이건, 이거 지워주면 되겠죠? 이것도 없애주고, MSG, 이것도 그냥 없애주죠. 정신 차나오니까. 그 다음에 서버에서 안 뜨는 거. 서버에서는 뭐가 안 뜰까요? 서버에서 리스너가 있는데, 자, 이 부분도 그냥 빨리 진행할게요. 거의 프로그램이 완성됐으니까. 서버 리시버. 리시버에서 while. get send 메시지. 메시지에서, GUI append. 어펜드 메시지가 닉만 보내고 있으니까 이런 거였군요.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send 메시지 클라이언트 GUI 오케이 된것 같습니다. 한번 해주고 서버 백그라운드 서버 GUI 실행. 예, 역시 에러가 안날 수가 없어요. 안 나면 귀에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냥 빨리 고치는 게 장땡이죠. 그냥 닉네임 1 접속했고 말 한번 해볼까요?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올해. 아, 이번에 제가 그걸 안 해줬네요. 닉네임 설정을 서버에서는 안 해줬어요. 예. 자, 이제 두 번째 걸로 들어가 봅니다. 두 번째 걸로 두 번 다시 켜가지고 닉네임. 에, 창의력 없다. 이름 짓기 힘들어요. 닉네임 2. 닉네임 2. 자, 뭔가 알겠죠? 아, 이런 짜잘한 거 고치는 게 제일 귀찮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뭔지 알겠어요. 닉네임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는 거 그대로 받아주고 해주면 되죠.
다음에 닉네임 2 돌아오고 닉네임 1. 얘는 왜 이걸로 들어오지? 아, 뭔가 에러가 있겠죠. 다시 키면 됩니다. 이게 라이벌 코딩의 이게 단점이죠. 다 들어다닌다. 예, 위천이 다 들어가죠. 예, 시스템 아웃으로 메시지 뽑는 거나, 원래 뭐 로그, 예, 로그 뽑아야 되는데, 예. 닉네임 1. 로그 뽑을지 아직 잘 모릅니다. 예. 클라우드. 인사 메시지도 아직 안 했어요. 인사 메시지 귀찮아. 됐죠? 아, 이 메시지가 이게. 아, 알겠습니다. 어펜드 메시지,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 듣는 거에서 인점 리더 앱인 점 메시지, 주어 어펜드 메시지, 자, 요 부분을 해주고요. 닉네임 점 메시지 보낼 때는 무조건 닉네임을 해줘라. 다음에 서버 백그라운드 건들지 마. 서버 백그라운드, 서버 백그라운드는 건들지 말고, 예. 지금은 그냥 안 보실 분은 이제 더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제가 이미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요. 프로그래밍이. 예. 불로 당황했습니다. 예. 어쨌든 서버 쪽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JT 어펜드 get 텍스트. 서버 샌드 메시지, 서버 GUI. 아씨, 보기가 있네. 서버 이렇게 한번 해주고, 예, 안 보셔도 됩니다. 저 혼자 풀고 있으렵니다. 예, 그리고 접속했으면은 샌드 메시지. 샌드 메시지. 인사말도 좀 해주고요. 보시면 계속 돌려봐야지. 어쩌겠습니까? 돌려봐야죠. 예. 서버 부분, 클라이언트 GUI. 닉네임 뭔 제대로 나오죠? 저거는 보니까 밴드 메시지, 닉네임이 두번 들어가는 이유가 밴드 메시지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에서 말을 들으면은 인점 커넥트 밴드 메시지. 어디서 일어난 거야? 이씨. 희딱부리한 에러가가지고, 씨. 야, 어쨌든, 제가 다. 아. 이거구나. 메시지 몇 군데로 다니면 되겠지. 서버 GUI 키보드 닉네임 원. 닉네임을 뜨고 클라이언트 GUI 접속 중. 자, 채팅방이 완성됐죠? 조금 시간이 뭔가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예, 에러가 났네요.
자, 어쨌든 뭐이 정도로 그냥 느낌만 받고요. 더 이상 저도 고치기가 예 짜들짜들한 부분은 이제 나머지 분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제가 싸놓은 똥을 알아서 고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응용해가지고 PC방에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편 일단 동영상을 일단은 혹시나 영상을 보다가 끊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다음 편 영상으로 짧게나마 어떻게 한번 이게 PC방이랑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대로 끊고요. 혹시라도 지켜봐 주신 분 있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만입니다.